자, 이 물건이에요. 그림은 이제 소나무 그림이에요. 소나무 그림. 그 작가분을 검색해봤더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번 제가 낙찰받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서울시청 소소문별관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있는 곳입니다. 그림을 이제 찾으러 가시죠. 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이게는 전두환이라는 내용이 없, 공문에는 없었거든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유산 체납자 성명 전두환 2018년 12월 20일 작년 12월 20날 압류를 했네요. 자, 여러분, 매정 민경찬 화백의 수고 천장도 오늘 직접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두환 압류 그림인 건 전혀 몰랐고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경매나 공매를 한번 해보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공매에 들어갔다가 처음부터 부동산 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물건을 좀 해보자 해서 좀 서치를 하는데 그 처음에 공매에 올라왔을 때 이거는 그림도 안 왔고 뭐 전두환이라는 이름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서울시 38 세무조사과 압류 물건 그림 한정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작가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경매, 공매, 물건 공매 제가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세금은 잘 내고 체납하지 맙시다. 그럼 저는 다음 재미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케는 영상만 할 게 아니라 뭐 이런 재미난 것도 다양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ly.